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말맛이 사는 대사들을 많이 했다면 이번은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 사춘기 소녀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본 대사가 많이 없죠. 일단 예. 근데 생각보다 많았어. 아 그래요? 놀라운데요. 예. 네. 이번에 어떤 연기 어떤 연기 변신이었는지 어떻게 중점을 잡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먼저 이제 제가 촬영했었을 때는 작년부터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좀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학생이 되려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때는 좀 그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2, 3년 남으면 멀었지. 네, 이날 마음을 이제 사춘기가 안 왔었으니까 이날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이제 이날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더 예전이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더 애기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후시녹음할 때도 뭔가 계속 목소리가 좀 더 좀 더 약간 톤이 낮아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또 그 정도 중학생 되면 변성기 올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는 좀 더 굵게 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걸 좀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목소리 톤 발성까지의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한 박소희 배우입니다. 이제 촬영이 끝났죠? 네, 그리고 이제 중학생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? 사춘기 요즘 느낌이 좀 옵니까? 언젠가는 뭔가 올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아직은 안 왔다. 예. 오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. 자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. 네, 잠시만 아까 기다려 주시고 먼저 네, 안녕하세요.